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 소개할 다육이는 앞에는 개발선 인장입니다. 저는 여기 한 4마디, 5마디 정도 입꼬지랑 1마디 입꼬지, 또 1마디 입꼬지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연하게 보이는 게 이제 새롭게 나온 자구들? 가지라고 해야 되나? 자구들입니다. 진짜 무한정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여기도 귀엽게 줄기가 하나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줄기 하나로 시작했는데 조그만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 개발선 인장은 줄기 삽목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요 끝에 예쁘게 꽃이 폈으면 좋겠네요.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 옆으로 가는 개의 다리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개발선 인장인데 생명력이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 한 마디를 꼽아 놨는데도 이렇게 줄기가 새로 나온 거 보면, 그리고 무한정식 하는 줄기를 보니까 참잘 크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빨갛고 화려한 개발선 인장 꽃이 피길 기대해 봅니다. 아마 많은 가정에서 키우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개발선 인장 이렇게 줄기 삽목으로 시작해 봅니다. 내년에 예쁘고 화려한 빨간 꽃이 피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ig Tomato and 리를 토마토. 네, 오늘은 개발선 인장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 올린 지 1년이 지났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1년 전에는 여기 조금씩 파릇파릇한 줄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디어 에서 뭐가 맺혔어요. 꽃봉오리. 분홍색 꽃봉오리가 드디어 맺혔네요. 1년 전에 영상 올릴 때 1년 뒤에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고 올렸었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혔네. 여기는 좀 크게 맺혔고 여기는 또 조그맣게 하나 더 매치가 있네. 여기 선인장 꽃 피는 선인장이야? 개발선 인장인데 꽃 피면 엄청 화려하게 예뻐요. 그리고 여기 입꼬지 한 거. 이것도 물론 입꼬지에서 키웠는데, 줄기 입꼬지에서. 여기 보면 여기 얼음땡 하고 있죠, 그렇죠? 안전하고. 아무 반응 없이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자라고 있네. 그리고 여기도 두 개. 여기도 얼음땡 하고 아무 변화 없이 자라고. 아무튼 올해 이렇게 꽃을 보여주네요. 좋죠, 그죠?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요 꽃이 활짝 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에. 레레 토마토. 저번에 개화선 인장 꽃봉오리 영상 올리고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꽃봉오리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엄청 커졌다, 그치? 응. 여기는 아직 조그만 거 달려있고, 여기는 또 조그만 거 있어. 어디 있어? 그게 또 있어? 그건 꽃봉오리 맞나? 이파리 아니야? 이거. 그건 이파리다. 꽃봉오리 아니고 조그만 잎이 나오고 있어. 꽃봉오리 요거랑 큰 거랑 요거, 여기는 뭐지? 그거는 아직 안 나오고 멈춰있다. 여름때가 그러니까 이거 제일 큰 거랑 작은 거 요거랑 여기도 꽃봉오리 같아. 그치? 세 개가 이제 필요, 이제 거의 필요가 하고 있다, 그렇지? 그럼 핑크색이 나오는 거야? 핑크색 같다. 빨간색 아니고 핑크색 같아. 이제 꽃이 필요가 하고 있어서 여기 우리 식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선장님, 빨리 화려한 꽃이 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옆에는 뭔지 알아? 옆에는 라울. 땡. 아, 정답, 정답, 정답. 뭐야? 지구 세계 안에 있는 식물. 맞았어. 그 식물 중에도 구스러기라는 거야. 여기도 보면, 그거 한자 아니야? 맞아. 우 자라가지고 적심을 한번 해줬는데도, 옆에도 이렇게. 약간 또우 자라려고 하고 있네. 아무튼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탁을 예쁘게 꾸며주고 있네요. 빨리 꽃 폈으면 좋겠다, 그치? 꽃 피면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수원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